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나요? 사라진 게 아닌가 했던 바퀴 달린 신발이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 다시 큰 인기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재미로 탄다곤 하지만 올 들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윤상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끄러지듯 신나게 달리는 모습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가 신은 것은 바퀴 달린 신발. 요즘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오가거나 자유시간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인터넷 보면서 재미있어 보이기도 했고 주위 친구들이 많이 타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갖고 싶었어요. 10여 년 전 반짝 유행했다가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라져버렸던 바퀴 달린 신발. 한 업체의 도전적인 마케팅으로 다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2월 달에 힐리스를 첫 런칭을 하여 3개월 만에 다 완판을 하였고요. 8월 달에 2차 런칭도 다 완판해서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매월 한 7,000종 이상씩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유행바람을 타기 시작한 지난해 바퀴 달린 신발과 관련해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사고가 5건이었던 것이 올 들어 석 달 만에 16건이나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신발을 신고 달리다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최고 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보니 언제라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광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 신발을 타고 길을 건너다 트럭과 충돌해 숨지는가 하면 전주에서는 미끄러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동거리가 짧아 갑자기 멈출 경우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헬멧 같은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힐리스 타고 다니면 엄마가 넘어질까가 걱정은 조금 해요. 바퀴 달린 신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축이 뒤로 쏠리다 보니까 부하가 무리가 많이 가는 부분이 이제 무릎 부분이고 특히나 무릎에는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다치면은 애들이 성장하는데 쉽게 말하면 비성장적으로 성장하는 우려가 많이 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처럼 다시 유행바람이 불고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 타는 즐거운 만큼 안전의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리포트 노윤상입니다.